오늘 공개 발표회에 앞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전수자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이신 정수님 선생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무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전수자 김소영님은 무대 중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전수자 김소영.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자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2022년 기획 공연 및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 노력을 하였기에 판소리 전수자로서 타의 기감이 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8월 24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예능 보유자 정수님. 표창장과 함께 정수님 선생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금일봉을 드리겠습니다. 관객석을 보시고 네, 이것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싫으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송소란입니다. 오늘 발표회는 하늘 아래 가장 고귀한 소리, 판소리 한마당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는 문화재신 정수님 선생님은 일찍이 어머님이신 장월중선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다섯 바탕과 안중근, 유관순, 이준, 윤봉길 열사가를 사사받으셨고, 그리고 박송희 선생님께 흥보가를 사사받으셨습니다. 특히 3대 이상 판소리의 맥을 이어온 집안으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판소리 명가 1호로 지정을 받으셨습니다. 아, 여기서 큰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대통령 훈장인 옥관 문화 훈장 외에도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고요. 2020년 6월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으셨으며 전국적으로 판소리 보급에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8월 끝자락 수요일 저녁 발표회를 감상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 판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힘써 주신 경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의 단가 인생 100년 을 시작으로 흥보가 판소리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임새가 소리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는 거 아시죠?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아시죠? 네. 그러면 추임새로 우리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으시구. 그렇지. 좋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잘한다. 화장실에 가면 나오는 소리 있죠? 네, 큰 박수로 정순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참, 그 빌어먹을 놈의 코로나 때문에, 응? 이 무대가 꽉 차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못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냥 집어삼킬처럼 그냥 코로나가 때문에 정말 모든 행사들이 치르는데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는 오늘 솔직히 딱 말해서 그냥 빈 의자 보고 그냥 우리가 공연하자 이랬거든요. 우리 제자님들한테. 그런데 상상회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 백년 꿈만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지게 죽고 사는 것이 백년지냐.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달정에 우울한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운한 것이오. 가을정에 운한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 허망하랴. 엊그제 나 정신이동 청춘 홍안이 오늘 백까지 되고 오니 죽는 것도 설치만 늙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그선 많지만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의 몸을 누구게 어떡하리. 차라리 이 몸도 처폭포수에 부탁하였으면 처물고기와 밭이 백년만은 그러나 서러워마라. 가는 길 오는 세월 인생 무서워 그걸 탓하리요. 너와 세상 번짓내들 이내 한 말을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험하이 말고 흘기를 허여가면서 놀아 봅시다. 그때의 홍보가 이만 하고 보더니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까지 없고 내 이 정갱이 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량을 나를 주자.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깬 눈을 철컹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예 편히 다녀. 박흥부 좋아라고 지청 밖으로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받아 돈 받아 돈 받아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상강오륜이 끊어져도 보이는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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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봐라, 돈. 떡국 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부러지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들이우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장부 한번 걸음에 역전 서른 단양이 들어를 온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 집으로 들어서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서면 우르르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울체 예지 사람아 방구에 앉아서 차이 부동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응보 마누라 나온다 응보 마누라 나온다 어디든 어디든 돈 봅시다 돈 봐 놓아 주어라 이 사람아 자네 이 돈 근본 알겠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군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이 돈이 웬 돈이요? 돈 속이나 좀 합시다. 아이 사람아, 이 돈 속 알면 큰일 낼 돈일세. 우리 골 자수가 병역령문에 잡혔는디 자수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얼씨구 서른 냥을 준다기에 그렇지. 싹전으로 받아온 돈일세. 아이고 이런 어쩔거나 중앙가장 몇 푼 팔아먹고 산다는 말은 고금 천지 어디서 보았소. 아이고 지구 울고 야단 나설 적에 그때 흥보 큰아들이 나 앉으며 아버지 오냐 병영 가시오? 그래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 각시는 뭐들래? 어머니 아버지 돈이 없어 날 못 영어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 나올라요. 얼씨구 아침밥을 지영 먹고 경영길을 내려간다. 헐헐헐 내려가면 신세자 탑
신세는 어찌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경영꾼을 당도하야 지어다 보느냐 대장이오. 얼쑤 나려 구버보니 속정 배로구나 심상맹호 위험같이 용자 붙인 군로 사령이 이리가 하고 저리 갈제 그때여 박흥보난 숱은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서 있구나. 방울이 떨렁 사령이 예의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관을 가만히 열고 본게 죄인 너댓이 볼기로 까고 엎져 있거나 흥보 숱한 마음에 우와, 따, 저 사람들 나 먼저 와서 돈 그냥 수백 냥 번다. 나도 그냥 볼기를 까고 한번 업체 볼 거나. 흥보가 그 시커먼 볼기를 까고 산문간에 업체 놓으니 한 사령이 나오더니 하하, 병영 설치된 이후 볼기 좀 보는 놈 생겼구나요. 그 중에 아는 사령이 있었던가? 아이, 박세웅은 저 사령 알아듣고 골았어. 골까지 계란이 골체 사람이구나. 아까 박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서른 대 맞고 돈 서른 냥 짊어지고 벌써 떠났어. 떠나.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그놈이 모기는 주걱 덕에 시험 그 살이고 그놈 참 맷집 좋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쩔구나.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가지 마시오 못 가리다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옆집 개수라니 팔덩어리를 허였구나. 번순네들 그리헌가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수번이나 평안히 허소 내 집이라 들어가면 엿달라고 훈훈 놈은 떡사주마 달래놓고 떡사달라운한 놈은 밥이 좀 하고 달리는디 돈이 있어야 말을 허대 막내둥이를 안고 밖을 나가보니 흥보가 당도 큰얼. 아이고요 영감 얼마나 맞았소. 맞은 장처나 좀 봅시다. 나도 방정 맞은 옆에 내가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나는 매 한 찰도 못 맞고 엽전 한 푼도 못 얻고 그냥 돌아왔네. 흥보 마누라 좋아라 마누라 좋아라고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영감이 엊그저께 병영길을 떠나시누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하는 일전에
빌었더니야 이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하니 즐거운가 얼씨구나 절씨구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그때요 풍부가 형님 전에 비는니 투손 합장 무릎을 꿇고 빛나니다 빛나니다 형님 전우 피난이다 살려주어 살려주어 불쌍한 동 생을 살려주어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참도록 그저 했고 어저께 하루를 흔들어 흐민 굶은 천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인명이 제천이라
가봅니다. 제발 덕분에 살려주오. 이렇듯이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여봐라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작년에 지리산에서 겁목 쳐내온 박달 몽둥이가 있느냐. 이리 가져오느라. 이런 놈은 홍날 개잡듯 해야 하느니라. 널 보는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오후에 번뜩 들고 대놈 흥부놈아. 잘 살기네 보이기요, 못 살기도 니 팔자라. 굶고 벗고 내 모른다, 볕섬 주자한데 마당에 두지 않네.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주지 헐면 전간 주자한데 철록만큼 괴한에 가득가득이 화들지요. 깨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깨돈 헐면 찌갱이 주자헌들 구진방울이 까네 때돼야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돈기며 싸대기 주자헌들 황개 백개 수백 마리가 턱턱오고 꼭꼭오니 너 주자고 닭궁기랴. 몽둥이를 드러매고 내놈 강도놈 좁은 거울에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개집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 치듯 도닥닥 철팡. 아이고 형님 박 터졌어. 이놈 부닥닥. 아이고 다리 부러졌어. 형님 흥 까지 흥보매 맞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안에서 들어보니까요, 박수 소리는 크게 나는데 침새 소리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침새를 연습을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어이시구! 좋다! 가장 힘나는 말, 잘한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침새를 넣어주시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수님 선생님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성기 대목과 제자 조혜란의 가난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보 박타는 대목을 정수님 선생님과 제자분들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시고! 우리 제자들 잘하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가르치는 보람이 오늘에 난 것 같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창 소리를 듣고로 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아유, 저도 많이 흐뭇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있을수록 정말 많은 제자들을 다 이 무대에 세우고 싶은 욕망이 저한테 있는데 참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겠지요. 자, 시간을 하려면 3시간 반이라겠지요. 이게 뚝뚝 뛰어버리니까 1시간 내에 끝나야 되니까 자, 잔소리가 내가 너무 많았네. 떴다 봐라. 떴다 보아라. 저제비가 동굴에 그 동굴에 잘 가거라 내 집.
장나 뭐 강남지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이 점고를 하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중원에 나갔던 맹맥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멀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오는데 부러진 다리가 통통 아지가 져서 천둥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내 다리가 풍통아지가 천노 흥보제비가 여짜오대 내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아들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 운수 불기라야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착착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젠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아왔으니 어찌하면은 은혜줄 갑소리까 제발 덕분에 동조가고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나의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 날을 잡아줄 것이니 꼭 그날 떠나거라. 근데 아까 내가 물 한 잔 줬어. 근데 어디다가 놔버렸어. 내가 분명히 갖고 나왔는데. 물 잔이 없으니까 그냥 병나발 불러야 돼. 그러시게, 응. 내가 분명히 갖고 나왔거든.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제비, 이거 흥보가 중에서 제일 가장 복판, 제비 노정기가 나갑니다. 같이 박수치고 같이 즐겨봅시다. 자, 흥보, 제비가 보훈표 박씨를 하사 받고, 말리 조선을 나가는 뒤 장단을 탈 좀 이렇게 치고 아쟁 선생님은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자, 흑은복 창호 대구 무릎 쓰고 허중어 둥둥 높이 떠 살펴보니 서쪽 지척에 동해 장망 호구나 중용봉을 올라간 주작이 넘놀고 황우토 황우타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당 가는 데는 북어를 둥둥 울리며 허야 허야 저간이 원 복희법이 아니냐 수벽사명장한테 불쑥청원 갓비래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가를 떨어진대 도를 보지르 점이 점에 떨어지지 정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거니 서양초지 저기 놀아 해양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다녀왔대 반주까지 시연한 적 두견성을 화다보고 봉항대 올라가니 봉거 태봉 강야로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황 일거 불보반 백운천재 공유요로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수창과 둘이 개라 땅배화를 통 정부연의 풀럭 떨어지고 지수를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창자 밖은 강구등분 남병산 올라간 칠성단이 빈터요 현재 진간을 지내어 장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가죠 바로 장안 구경하고 청량문에 따라 장단문을 진 본관을 들어간 산미륵의 백이로다 요동 700일을 숙숙히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사따라 영구탑 동문정 올라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룡 정각 좌구성을 넘어 부산 파발 한마포기의 강도 다지를 건너 평양의 용광정 풍경루를 구경하고 대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망월대 광덕전 박전 폭포를 구경하고 진각신까지 건너 삼박산 올라간다 칠세산 펴보니 청유왕 대원 내기 저로 흘리죠 금마금생 붕괴오고 준당증 준이 희도라 토복 막을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눈물이 빙빙하고 풍속이 흐지하야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어를 보매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아 밥실을 인대 울고 남대문 박성내 따라 칠패팔패 패다리진 애곡계를 얼른 넘어 도작강벌을 가 승방을 지내요 남태주 곡에 넘어 도축지 옆에 끼고 터중어 둥둥 높이 떠 부지벌을 산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구에 올라간저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설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 표지 내지배요 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던 대제비 아들을 갔다가 이제 와 방삼당아 비고비래 비어지 놓는 거동은 무엇을 갖다 오히려 폭해 청룡예하제주를 불고 채운 나루로 넘놀듯 단상봉강의 축시를 물고 어둠 속으로 넘놀듯 칠곡 청하기 난 초를 물고 송백간으로 넘놀듯 안으로 벌벌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개여기 찬찬히 살펴보니
가기 화전 우색당사로 컵을 한 적이 아리롱 아리롱 언지 어째기야 아직간대제비 첫째비 거동을 보아 태운 벽박씨를 집에다가 불고 이리저리 넘놀다 흥보의 양주 한잔 앞에 쳐놓고 해군간으로 날아간다 이때는 어느 땐고 8월 추석은 당하고 먹을 것은 없고 하야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앞에 놓고 가난 타령으로 울음을 논한디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손녀로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찌하며 흐른 잘 타는고 북두 칠성입이 복마려를 하시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여 떨어질 저거 명과 소복을 점지하는가 몹쓸 여러 팔자루다 이 여러 신세는 어찌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설리 온다 자 그때요 이제 보물 박을 탑시다 흥보가 박을 탁 나눠놓고 한번 우리 제자님들하고 여러분과 같이 박을 한번 보물 박을 한번 타 봅시다. 실공 실공 다. 여보게
사서 못 맞고 해가 지옥 고프가 얼랑은 허리띠를해줘라죠 속에 나와야 되는데 아. 박 속은 간고도 없고 웬 개 두짝이 붉어지거든. 사실 우연가 우리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지만은 아 요런 어리둥한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다 잡아먹어버리면 어쩐다게. 아이고 여보 연가 우리가 뭔 놈의 재가에서 요런 에베베베베베 한 것이 나오겠어.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흥보가 저희 말을 다 말을 듣고 아이고. 한 개를 가만히 쫙 열고 보니 에이. 그 안에는 돈이야라 그 아이고. 또 한 개를 쫙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그득 흥보가 좋아라고 개 한 짝씩을 들고 한번 우리 떨어보자 보더라고 거기서 아는 사람 있으면 같이 떨어보자 봐 시작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수구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과 돈이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비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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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과 돈이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하나 하트
박흥복가 운전 걸시걸지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 얼씨구 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날부터 기미를 줄란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누나 아쟁 선생님, 정경호 선생님이 아쟁을 해주셨어요. 음악을 맞춰주겠어요. 그런데 나오시자고 때는 옷을 안 입으셨다고 안 나오시니까 그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그 우리의 공연을 보러 오신 여러분 집안에 큰 행운이 복박이 그냥 너글너글하게 들어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는 고적의 그 문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우리 판소리 이 소리가 정말로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꽃을 피우려고 해도 꽃이 안 피어져요. 근데 이제 오늘날부터는 참 우리 경주 시민들도 우리의 판소리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시에서 또 도에서 이제 전주관을 국악 전주관을 그 서명사라고 경주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문화재 전주관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주도 어느 그 고장에 못지않게 대참 판소리 문화가 꽃피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